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소망들이 또한 계속 일어날 수 있게 하시며 치유와 위로와 권면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거룩한 양심들이 깨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룩하신 구원의 은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백성으로 감사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이 우리한테 사라졌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 홀로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인님을 주님이 우리의 주인님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 예배를 또한 드린 지 일주일이 지났고 주일 예배를 드린 지 또 일주일이 지났으나 하나님 며칠만이라도 하나님과 또 거리감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면 죄를 도모했다면 계획했다면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왕이 되고 하나님 결정의 주체가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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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교만함 아버지 머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함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 없이 판단하고 기도 가운데 결정하지 않고 나의 삶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의 인생의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와의 자리로, 내게 자리로, 갈릴리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구별되어 주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아버지와 이야기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엎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냐고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괜찮냐고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돌아가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영혼들마다 가락지를 새로 키워주시며 안아주시고 힘바를 씻겨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는 회개의 시간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구하고 여호와만을 구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소유자로 구하는 모든 소유들은,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신의 갈망들은 주연대로 높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오 주님 인자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인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는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을 아버지의 영에 동행하심을 오늘 우리가 구하오니, 주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부르짖으며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룩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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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 부어지는 마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명하게 듣게 되길 원하고 분명하게 아버지를 사모하여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길 원하오니, 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내 혀같이 갈라지는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기도의 자리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또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싶고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